아래 여기 아래다가 의자 아래다 숨겨놓을게요. 벌써 나왔네. 먹는 척 할게, 먹는 척. 2차 곱창전골. 곱창전골 미소 한우 곱창. 근데 거기 짠네. 맞죠? 많죠? 와 냄새 대박. 아유 좋다. 주문. 일단 모든 구이 2인분이랑 왜냐면 곱창은 많이 많이 시키면 그 적게 시킨 것보다 좀 덜 나오는 그냥 제 뭐 느낌적인 기분 탁 해가지고 2인분씩 이렇게 조금씩 주문을 추가를 할게요. 모듬 2인분이랑 곱창전골 소자 하나. 일단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시킬게요. 네 일단 평범한 사람처럼 곱창전골 소자요. 두 분이세요? 아니 여섯 명이에요. 이따가 볼 거예요. 아, 아니요. 두 명 맞아요. 제 뱃속에 다섯 명이 있거든요. 어? 제 뱃속에 다섯 명이 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 네, 아이고 너무 배고프네요. 그 때문에 더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진짜 찐으로 놀랐었어. 어? 이러시던데? 어? 정말 좋다. 와 염통 그리고 또 못하는 집은 염통이 맛이 좀 애매꼬리합니다. 여기는 어떤지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맛도 되게 좋다. 냄새 하나도 안 나. 맛집입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양이면 만족합니다. 염통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곱창이죠? 네 보여줘요. 손가락만 해. 모를 줄 알았는데. 곱창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요. 그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는 꿀팁은 이 곱창이 안 느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돼요. 드세요. 더 시키면 돼요. 마음껏 드세요. 어제 수고했으니까 제가 다 사드릴게요. 마음껏 먹을게요. 네. 사비야 마음껏 먹으래. 그 오늘까지만 출근하시면 돼요. 아 뭐야 손마루 치즈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네, 감사합니다. 식탐으로 잘릴 때. 대창.
아이고, 오빠다. 감사합니다. 채팅이 너무 빨라서 좀 렉걸려요. 안, 못 들었어요? 엄청 맛있겠다. 오. 어때요? 이거 엄청 많이, 좋아요. 그래서. 와, 많이 주셨는데. 많이 네. 고기 많이 들어서 맛있어요. 네. 완전 빵빵해요. 감사합니다. 먹어 되죠? 잘 먹겠습니다. 어. 그거 했어요? 했다. 됐죠? 네. 네, 탈 안 날 정도만 먹을게요. 허벅 100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너무 많은 응원 감사하고 이거 한잔 하세요. 그리고 우리 웅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덕자 언니 생일인데 덕자 언니 생일 축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람쥐. 짠! 오늘 술 다네. 아, 왜냐면 곱창엔 소주가 약간 민심이니까. 술 주세요, 술. 근데 이거는 다시 그 같이 짠해주세요. 두 번째 짠만큼은. 아이고, 순아님 100개를. 100개. 감사합니다, 람쥐. 와, 이거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자 줄게요. 이 왜 안 끓죠? 자작하면 안 돼요. 왜 안 끓어요? 작은 번을 넣은 거. 짠. 아니, 지금 몇 분 만에 세 잔 먹었네. 오. 먹어, 천천히. 나 진짜 물이에요 이거. 약간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오빠야 진짜 천천히 먹어. 요즘 술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요 조용하다. 우동사리 한잔 하십시오. 소곱창. 한 잔? 뭐지? 한입 타십시오. 화장실 갔다 와요. 네, 진짜. 그러려고. 뭐 취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거든요. 몰래카메라죠, 몰래카메라. 근데 곱창 다 먹은 걸로. 희범님 오고 제가 바로 화장실 갈게요. 그럼 룸메가 다 먹었다 이렇게 채팅 좀 쳐주세요. 이거 아래 여기 아래다가 이제 아래다 숨겨놓을게요. 짜증나.
3인분 식당 3인분 사와요. 아 진짜 왜, 왜 그래요? 르르르뚜 이제 풍선천기를 선물했습니다. 엄마의 울어 큐큐큐큐큐큐큐 진짜 울어. 진짜 이 사람 진짜 울어요. 많다. 다시 때려줄게. 진짜 남은 건 줄 알았어요? 네. 먹고 있길래 한 것 봐. 곱창 엄청 통통해. 무성진님은 형이기 때문에 이해 못해. 당신은 형이라도 이해 못하는 거야. 짠. 맛있다. 이 딱 마시고 이 라면 찹쌀이 이 찬 공기에 샥샥샥 비벼준 다음에. 술 주세요 술. 이거 돼야겠네. 뭐지? 볶음밥이요? 딱 먹었다. 아 참. 볶음밥 할래요? 이걸로 돼요? 어머니 볶음밥 돼요? 이거는 내가 그냥 서비스로. 아 진짜요?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아이고. 아니 또 해드렸으니까. 저희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저희가 사실 햄버거를 먹고 와서요. 네.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먹은 거죠. 다음에는 30인분 먹으러 올게요. 진짜요? 네. 또 저희 홍보 좀 부탁합니다. 아, 그럼 네. 제가 또 서비스 좀 해드릴게요. 아니 다음에 올 때 막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하나 서비스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개 하나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래 잘해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홍보 한다 보니까. 아유 감사해요 어머니. 여기는 약탑에 있는 미소 한우 곱창이에요. 미소 한우 곱창. 나 가습기 샀는데 산 지 2주 넘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꼬장조차 안 갔어. 가볍게 틀어야겠다. 아까 햄버거 먹었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근데 라면도 나와. 별로 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 30분 드네요. 이제는 본인 입으로 얘기해. 그리고 곱창은 원래 배가 제일 차고 곱창이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배부르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름기 때문에 아 이제 물려서 배부르다고 느끼는 거지 배가 정말 불러서 느끼고 배부르다고 하는 게 아니야. 마루님 어서오세요. 다들 100명이래. 아니 나는 배부르면 그만 먹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냥 온 거예요? 네, 네, 그 우연찮게 오신 거예요? 네, 그 시청자분들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데 한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햄버거 먹으니까 약간 칼칼한 게 땡겨서 곱창전 걸 찾아서 왔어요. 아유, 다음에 또 오겠게요. 네. 안녕히. 또 먹으러 놀러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오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힘내세요, 언니. 네, 안녕히 계세요.